네. 안녕하십니까. 어슬렁, 어슬렁, 아프리카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아침 일찍 길을 나서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아침 6시인데요. 제가 이렇게 빨리 나서는 이유는 여기서부터 5시간 떨어져 있는 거리에, 세네갈 벼농사 특별지구가 있습니다. 여기 마키살 대통령이 그 벼농사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쌀의 자급자족에 대한 관심이 많아가지고, 이 세네갈 도약 계획에서도 쌀만큼은 자급자족을 해야 된다라고 특별히 강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그벼 농지를 만들고 있거든요. 지금까지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으로 가서 어떻게 벼 농지를 만드는지 제가 직접 둘러보고 또 그쪽 동네 벼농사 상황도 제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예, 빨리 떠나야겠어요. 지금 가는 데 5시간, 오는 데 5시간, 오늘 차만 10시간을 타야 됩니다. 예, 오늘 또 무척 더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은 새로운 마을에 방문을 했습니다. 이 마을의 특징은 제가 들어오니까 이런 집들이 많이 눈에 띄어요. 이렇게 야생 갈대를 엮어서 이렇게 벽을 만들었어요. 여기도 그렇고요. 여기도 그렇고요. 살람 알레이쿰. 예. 봉주. 사바. 사바 나가데. 나르. 사바. 자, 세프드 빌라지? 와이. 아. 메시. 저시 삼바 저 비행도 음보르비란 저 빌라지도 음보르비란 이곳에 음보르비란 비행도 왜 저건에 비행보르비란 오케이 오케이 저시는 디렉터 저 세마을 폰다시온 세네갈 저건에 폰다시온 세마을 세네갈 제 비서 그 티아피 음보르비란 아 티아비 왜아세누 맥드나 다제 앙트랭드 꼬망세 컬트 메롤리 왜세제 비 J'ai vu même la machine, j'ai vu. Ah, utilisez la machine. J'ai vu, ah, j'ai vu. Ah, c'est bon, c'est bon, c'est bon. Mais, combien de surface? 295. 295 hectares. Ah, ok, et ça c'est divisé. Divisé, ici, dans la hectare, ici, un, dans la hectare, ici, deux. Oui, tout. Divisé, tout, pas deux. Tout 10 GIE. Ah, tout. Tout 10 GIE. Ah, tout 10 GIE. Dans la... À composer de Donai Taredji 1 et Donai Taredji 2. Ok. Ça, vous voulez quoi pour commencer à cultiver le riz? Fonds de roulement pour acheter semences, avec semences, payer le coût hydraulique, hydraulique, les façons culturelles, les façons contrat, oui, les produits, les engrais, les herbicides herbicides. Et le fonds de bonification, on appelle, non, pas bonification, j'ai oublié le fond. Et tout ça, on appelle ça le fond de roulement. Ok. Ça est autre chose, ça comme formation. Après, on veut la formation. On veut au moins avoir 10 jeunes 10 jeunes. Qu'on va amener dans les écoles. Ici. Ah, dans les écoles, ici. Non, école École. Au Sénégal. École privée au Sénégal pour former agriculture. Ok. Et vous, je vous demande de payer les 3 ans, 4 ans pour qu'ils deviennent des ingénieurs, pour qu'ils restent là, pour qu'ils travaillent avec nous. La deuxième chose, moi je connais au Corée, je connais le système. Ok. Je connais le système coréen. Je veux que les responsables paysans là, que tu payes un voyage pour qu'ils aillent au Corée pour voir. Après, si possible, just pray. Quand cultiver le riz, ça, harmonie. Ensemble, ça, je travaille bien pour commencer le projet. Ensemble. Oui. Oui. Ok. Ok. C'est bon. Merci. C'est bon, merci. Merci. 이 동네는 이물 나오는 이 수도꼭지라 그러나요? 수도꼭지를 통해 갖고 공동으로 물을 받을 수 있게 해놨네요. 예. 이걸 우리 저 맹겐보이 마을에 이런 걸 하나 설치해야 되겠어요. 공원 안에다가 이걸 하나 넣어놔야 되겠습니다. 여기 와서 잘 봤네. 아이 염소들 봐라. 에, 사바 안녕. 아 여기가 제 부엌입니다. 여기는 부엌도 아주
별도로 이렇게 별도로 건물을 지어 가지고 부엌을 활용하고 있어요. 사바 에이 사바비엥 어 뼈를 째부젠 아 지금 째부젠 식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에, 여기 지금 거름이 벽청장에 많이 걸려 가지고 많이 꼬맣네요. 근데 지금 환기는 지금 사방으로 다 뚫려 있어 가지고 어떻게 환기는 잘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이렇게 오픈된 공간에서 막 모래바람 맞으면서 하지 않고 이렇게 폐쇄된 공간에서 식사 준비를 한다는 게 그나마 좀 발달된 마을입니다. 제몽 열심히 준비하고 계시네. 여기 보시면 이곳이 돈나의 따레지 2구역입니다. 이 필드를 만들어 놓고 한 번도 농사를 짓지 않았어요. 지금 농사를 안 지은 땅에서 이렇게 잡초들이, 잡나무들이 막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논을 보시면 여기가 너무 좁습니다. 기계 턴하기도 힘들어요. 불과 여기서 저기까지가 10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기계화 하기가 굉장히 힘들도록 논을 쪼개놨어요. 제가 수로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수로 사정이 어떤지. 여기 바로 옆에 이제 수로가 있는데요. 네, 여기도 보면 농사를 전혀 짓지 않은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와, 큰일이다. 이렇게 그냥 팽개쳐 놨네요. 예. 보세요. 지금 얼마나 농사를 안 지었으면 이 나무 높이가 지금 제 키보다 더 큽니다. 거의 뭐 2m 이상입니다. 2m 이상. 예, 수로에 이런 풀들이 많고요. 더 큰 문제는 지금 좌측이 수로고 우측이 논인데 이 수로가 논보다 더 낮아요. 어떻게. 사실은 수로가 논보다 높아야 높은 곳에서 물이 낮은 곳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되어 있는데 이쪽 수로가 더 낮다 보니까 여기에 물이 자연스럽게 이쪽 논으로 들어가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이쪽 논도 마찬가지예요. 반대 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수로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절로 물이 들어갈 방법이 없어요, 지금. 그게 지금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게 보면, 이게 공사가 완전히 좀 엉터리 공사구나. 이러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죠. 물이 들어갈 수가 없죠. 그러면 개개의 논마다 워터펌프를 다시 설치해서 여기 수로에 있는 물을 워터펌프 동력을 이용해서 다시 전원으로 댈 수밖에 없죠. 그러면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죠. 그럼 누가 농사를 지으려고 하겠어요. 워터펌프 값이 농사 지어서 나오는 쌀 가격보다 훨씬 더 높을 것 같습니다. 근데 큰일이다 진짜. 어떻게 수로가 이래 낮아. 이게 오른쪽 여기가 논인데요. 논이 더 높아요. 물이 일로 흘러가지가 않습니다. 중간에 보면 이쪽 수로에 여기 파이프를 박았거든요. 논에 물을 대기 위해서 이 파이프를 박았는데 여기 파이프를 박아도 이쪽으로 물이 흘러가질 않아요. 제가 보니까 이쪽이 더 높아요. 지금 논이.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쪽 논에는 보세요. 물을 큰일 났다. 이 물이 들어가야 뭐 농사를 짓지. 그리고 여기가 또 다른 수로인데요. 와, 여기는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여기 보이시죠? 농사를 한 번도 짓지도 않았는데 벌써 수로가 다 파괴되었습니다. 이렇게. 와, 이런 세상에. 예, 여기 보세요. 지금 아마 저 워터펌프를 시험 가동한다고 물을 이쪽으로 한번 시범적으로 흘렸는데 흘리자마자 이게 수로가 다 파괴되었어요. 이래갖고 뭐 몇 번만 흘리면은 여기에 있는 모래가 침강 현상이 일어나서 이 수로를 다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논에 물을 대기 위해서 파이프를 박고 논 안쪽으로
물을 유인하려고 했는데 지금 여기가 더 낮아요. 그래서 저기 위가 더 높기 때문에 물이 저쪽으로 올라가지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내가 보기에는. 그리고 이 파이프도 지금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 햇빛이 워낙 강렬하기 때문에 이런 제품들은 금방 변형이 옵니다. 이것도 1년 쓰면은 가려야 될 것 같아요. 이건 지금 문제가 상당히 많네요. 예, 전혀 지금 농사를 짓지 않아가지고 수로에 지금 여기도 보면 뭐 저보다 큰 나무, 저보다 더 큰 나무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와, 많이 컸다. 와, 이런 세상에 이렇게 큰 나무가 있나? 저 보세요, 지금 이렇게 커요. 또 보면 이쪽 끝부분을 이렇게 삼각형으로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되면 여기에서는 기계가 터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논을 왜 이렇게 만들어 놨는지 모르겠네. 이게 땅이 엄청나게 큰데 굳이 이렇게 삼각형으로 논을 만들어야 되는지 나 그 이유를 모르겠네요. 네모 반듯하게 크게 만들어야 기계가 터닝하기도 좋은데 여기는 뭐 농기계가 들어온다 그래도 안에서 작업하기가 상당히 까다롭게 지금 농 구조가 되어 있어요. 저 여기 파이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파이프를 많이 쌓아놨는데요. 이 파이프는 메인 수로에서 논으로 이제 가는 파이프입니다. 파이프 직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 손이 20인데요. 지금 요거는 160mm 파이프입니다. 아, 이거 160mm 써놨네. 아, 정확하게 제가 맞췄군요. 눈대중으로 160이라고 했는데, 근데 이 파이프가 논에 물 대기에는 지금 너무 작습니다. 200mm는 돼야 되는데, 논에 물이 빨리 들어가겠죠. 이래갖고는 상당히 힘든 점이 있어요. 아마 지금은 나머지 공사로 이 파이프를 논으로, 개개의 논으로 연결하는 작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걸어가 보겠습니다. 아, 여기도 구역을 너무 작게 해놨어요. 일단 제일 먼저 느끼는이, 와, 저기 해오리 바람 부는데. 약한 해오리가 불고 있어. 문제는 이 논 구역을 너무 작게 나눠놨어요. 아, 이것도 기계화의 또 문제점이 되죠. 지금 여기 뚝이 보이고 저기 바로 뚝이 있죠. 지금 몇 메단지 한번 걸어가 보겠습니다.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m로 지금 구획을 해놨습니다. 너무 작게 해놨고요. 아, 여기도 똑같은 문제네. 지금 메인 수로가 너무 낮아요. 논이 옆에 논이 더 높습니다. 지금 이래서는 양옆으로 물을 보내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여기도 아마 시범적으로 물을 한번 흘렸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정말 한 번밖에 안 흘렸는데 저기 보시면 다 무너졌어요. 벌써 뚝이 이렇게 쉽게 다 파손되었습니다. 물 몇 번만 흘리면 그냥 여기는 그냥 다 메꿔질 거예요. 상당히 심각한 문제고요. 진짜 문제 크다. 그리고 지금 여기는 이 논에는 눈으로 봐도 지금 수평이 안 맞아요. 논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수평인데 지금 이쪽 부분이 훨씬 더 높고 이쪽이 훨씬 더 낮아요. 눈으로 봐도 그래요, 지금. 그러면 농사가 잘 될 리가 없겠죠.
아, 이거는 정말 이게 벼농사를 모르는 사람이 구획을 했네요, 보니까. 아, 우리 뭐제 자랑은 아니지만은 우리 은보로 비란에도 약한 100헥타 정도를 제가 직접 구획 정리하고 수로도 만들고 수로에서 나오는 2차 가지선도 만들고 다 했거든요. 굉장히 빠르게 흘러갑니다. 그리고 수로 형식을 콘크리트로 만들었기 때문에 거의 뭐 반영구적입니다. 앞으로 100년 동안은 절대로 수로가 무너질 일이 없습니다. 그 정도로 단단하게 만들었는데 돈이 약한 2억 정도밖에 안 들었어요. 거기에 비하면 여기는 뭐 돈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들었는데 논으로 쓰기에는 지금 굉장히 어려운 문제점이 많습니다. 당장 쓰기에는. 어떻게 저기 그 기존에 있던 농가 조합에서 만든 필드보다도 더 못한 것 같아요. 기존의 농가 필드가 그나마 여기보다는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 제가 농가 필드도 한번 가서 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이 워터펌프는 원래 여기 있던 벼농사 협동조합 원들이 기존에 사용하는 워터펌프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물을 올리고 여기가 돈나이 따레지 마을에 옛날부터 내려온 벼 필드입니다. 벼 필드고 여기 마을 주민들도 보면 직파 재배를 하지 않고 이렇게 이양 재배를 했어요. 지금 이제 논에 물이 없는데요. 여기도 논에 물 주는 사정이 아주 힘듭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옆에 수로가 지금 원활하지 않아요. 지금 보시다시피 이게 수로인데요. 수로에 물이 원활하게 흘러가는 구조가 도저히 아닙니다. 여기도 수로 개선이 지금 시급하고요, 보기에. 물 공급이 원활하지 않으니까, 벼 생육도 보면, 지금 여기 보이시죠? 요 앞에 있는 벼 색깔이랑 저기 가운데 벼 색깔이랑 다르죠? 생육에도 지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저기도 보면 지금 색깔 자체가, 지금 햇빛이 많이 비쳐가지고, 햇빛에 잎이 반사돼가지고, 카메라로 보면 색깔이 잘안 나올 수 있는데요. 지금 색깔 자체가 지금 틀린 걸로 봐서 생육 자체가 굉장히 불균일하고요. 예, 이제 보세요. 지금 수로가 전혀 원활하지 않는 게 여기 보이죠? 지금 모래가 지금 전부 내려앉아가지고 수로를 다 막아버렸어요. 이러면 물이 흘러가지가 않겠죠. 근데 이 마을 주민들은 제가 보기에는 부지런한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보면 고구마를 다 심어놨어요. 뚝에다가 수로 옆에다가 굉장히 부지런하네요. 그리고 논 안에 그렇게 잡초가 보이질 않아요. 주민들이 저기 보이지 않아요 했는데 저기 큰 잡초가 하나 보이네요. 주민들이 다 뽑았나 봅니다. 그만큼 주민들이 좀 부지런한 것 같아요. 저 사이시 필드 시 레콜 때 공병들 레콜 때 빠르 응 헥타르 카트르뱅 디스 싹스 빠르 응 헥타르 사 응삭 이스 쌍뱅 쌍무 너는 응삭 공병드 킬로그램 공병드 킬로 응삭 60. 오케이, 맥시. 여기 지금 여기 농가가 농사를 굉장히 잘 짓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눈으로 봐도 수량은 다른 이웃보다는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굉장히 농민들이 부지런해요.